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2주 남았네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 거듭한 끝에 야권 단일화 어제 승리하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겨루는 결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앞으로 승부패겠다는 오 후보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에게 잠시 뒤 선거 전략 얘기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으로 오 후보를 향한 파상 공세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김경진 전 의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는 요즘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2부에서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19년째 채택했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3년째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사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시 아침 시작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리죠. 딱 2주 남았습니다. 우여곡절 겪은 끝에 야권 단일화 어제 결과가 나왔고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결국 이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 후보 지난 10년간 패배 사실 연속이었죠. 이번엔 역전맨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전 우리 9시 반으로 예상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0시 가까이 돼서 그 발표가 됐는데. 네. 자, 단일화 승리 오세훈 후보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 받겠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예, 예 조짐 좀 있었습니까? 아, 그것보다도, 예.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직 같은 경우에 여당에 비해서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만, 예. 제1야당의 어떤 그 조직력, 예. 그리고 어떤 그 서울시장 후보가 그래도 기호 2번으로 나가야, 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좀 기호 1번의 여당 후보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은가. 예. 이런 점에서 좀 응집했다. 예, 이렇게 좀 분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실 때, 그리고 이제 그 확정됐을 때 오세훈 후보 좀 울먹이면서 소감을 발표하던데 옆에서 지켜보신 우리죠. 예. 조수진 의원께서 네. 어땠습니까? 좀 심정이? 우선 좀 여러 가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셨겠지만 예. 그 야권 단일 후보 그러니까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큰 뜻의 동의를 안철수 후보가 예. 기꺼이 해주셨고 예. 또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결과에 승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또 만감이 교차했고요. 또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복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 10년간의 어떤 그 잃어버린 서울시 서울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그 아래로 추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폭주하는 정부 여당이라든지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는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서울시민의 분노와 절망감이 극에 달했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직접 인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캠프에서는 예. 두 가지 정도 이제 기류가 교차를 했어요. 아, 그래요? 첫째는 예. 정말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보자. 예.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는 예. 철저하게 조직선거고 예. 철저하게 여당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다. 이런 비장함도 있었습니다. 벼랑 끝이다 이번에 네. 치면 예. 그 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그 당내 경선할 때도 질 것 같은데 이겼다 이런 네. 뭐 의외했던 승리다 뭐 때로는 뭐 또 이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뜻밖의 승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조순 의원께서는 뭐 좀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아, 또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승리를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 역전승 이룬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좀 꼽는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우선 이제 오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거로는 당내 경선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좀 본인도 얼떨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10년간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과연 지지가 응집하겠는가 아, 이런 회의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오 후보 특유의 그 중도층 공약 네 이것이 뒷심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층 집중 공약이 주요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 후보가 젊은 층 공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새벽부터 밤까지 사실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직접 SNS에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네, 바로 이것하고 그리고 또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경선에 있어서는 승자는 없다라는 것. 네, 4월 7일까지는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쳐서 반드시 내년 3월까지 정권 심판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오세훈 후보 기자간담회 예정돼 있죠. 네.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추가 공약 뭐 같은 것도 발표하시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기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일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후보의 전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 후보가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에 복귀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그간의 강점이 좀 묻혀져 있었어요. 네, 가령 무슨 얘기냐면 제 경우에는 16대 국회 때 이제 첫 국회를 출입한 기자로서 국회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쓰지 않는 현재 정치자금법 오세훈법을 만들고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오세훈 브랜드가 그동안에 묻혀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세훈의 브랜드를 일깨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가 여론의 1차 창구인 기자들에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 후보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요. 그래서 바로 당선과 함께 바로 시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관이 병관이다. 네, 이런 점.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의 취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수진 의원께서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발언 이런 부분 좀 방점을 두고 앞으로. 그 선거판에서 전략을 좀 같이 짜는데. 그쪽 좀 집중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오세훈이냐를 알리는 데 저는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오세훈 브랜드, 오세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치 쇄신의 이미지 이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를 일깨우고 또 한 가지는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 그리고 구관이 병관이다. 경험이 있다. 이런 점을 최대한 알리는 것이 바로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자, 뭐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죠?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역할, 어떤 역할을 좀, 좀 기대하십니까? 우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 큰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그런 아주 그 세계 유례 없는 부끄러운 선거기도 하지만 시기상으로 내년 3월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여권이 만든 장외 주자가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래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으로 맞물려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안 대표로서는 내년 대선에서의
정치적 공간이 제1야당에서 생겼다. 예. 그래서 저부터 안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역할을 힘껏 도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기자가 한다면서 아무래도 나올 질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이제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이지 않습니까? 내곡동 땅. 네. 뭐 또 그 추가로 뭐 증거를 또 제출한 것 같아 보니까 뭐 관련해서 네. 이건 앞으로 저 우호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낡은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자, 우선요. 예. 그 땅이라는 것이 1970년에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예. 예. 또 왜 상속을 받았느냐? 초등학생이던 배우자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투기에 활용된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이고요. 예. 그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2007년에 모두 끝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끝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죠. 그게 어떻게 투기하고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꽤 했다면 지정지구가 설정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공세도 아주 낡은 것. 이미 10년 전에 한 신문사가 정정보도까지 했던 사안을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시민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이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자, 박영선 후보 측에 또 의혹이지 않습니까? 일본 네. 도쿄 아파트. 예.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그 고소했습니다 보니까 모욕 혐의로 성일성 네. 김은혜 김도우 의원이요. 예.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요. 예. 아, 정치라는 거는 네거티브 공세에서는 좀 안 될 것이고 품격 있게 예. 가야 하는데 예.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도쿄의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뭐 이거야말로 토착의고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몹시 모욕을 당했다. 예. 이게 비방이다. 예. 거의 사실 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름도 이상한 토착외구라는 단어를 누가 썼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서 쓴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1야당을 향해서 근거 없이 그런 용어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쿄의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비방에 해당할 수 있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뭐 왕궁뷰 여기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다 왕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이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신동건 의원이 부산에서 대마도뷰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라는 이런 걸 정치공세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맞불격이거든요. 그리고 예. 도쿄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영선 후보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박영선 후보는 지금까지 도쿄 아파트가 배우자의 거주용이라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그 기간 동안에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내준 거예요. 예.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법률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당이나 서울 캠프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 LH 직원들 투기 의혹 때문에요. 그 이전에도 네. 제가 그 오세훈 후보와 인터뷰할 때, 그럼 SH도 뭐 좀 조사해보겠냐 했더니 이제 다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네. 서울시장 되면 이것도 진상 규명 더 확실하게 하겠다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될 것 네. 같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LH로 촉발된 이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SH와 LH가 이름과 감독 기관만 다르지 사실상 구조와 기능이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LH 사태에서 가장 질책받고 있는 사람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변 장관이 지난 3년 동안에 SH 사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LH 사장을 거쳐서 장관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서울 시민들께서는 SH가 주도한 개발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SH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의심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체 조사예요. 그리고 또 이번 LH 사태 때도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대다수는 자기 본인이 아니라 뭐 누나, 조카 이런 사람들의 차명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네. 내실 있는 조사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